네, 최근 몇 년간 저 해외 건설 수주가 사실 부진했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좀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성종 기자. 네. 네, 해외 건설 분위기는 2010년에 가장 좋았었던 저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 연간 수주액이 715억 달러를 웃도는 그런 성적을 나타냈었는데, 그러다가 2016년부터 거의 이제 절반 수준인 300억 달러대로 좀 축소된 그런 흐름이 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뭐 누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지난해 대비해서 감소한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고무적인 게 지난 3월에 지난 3월 한달 동안 우리나라 업체들이 40억 달러 넘게 수주에 성공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좀 수주액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성적을 나타냈거든요. 이러면서 우리 업체들이 드디어 이제 해외 건설 수주에서 좀더 이제 경쟁력을 나타내기 시작했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됐고, 또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세계 건설 시장이 지난해보다 한 4.8%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거든요. 전체 액수는 한 11조 3천억 달러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정도가 이어진다면 그중에서 또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업체들이 아마 많은 물량들을 따내오지 않을까, 일감들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백신이 점점 더 보급이 늘어나면서 각국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각국에서 이제 인프라 확충을 다시 시작하려는 그런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최근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뭐 정유 업체들이나 석유화학 업체들이 설비 공사를 좀 발주를 늘리는 그런 영향들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 어떤 글로벌 건설 시장의 훈풍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도 이제 뭐 대기업 위주의 이제 건설 회사들인데 그중에서 1위, 수주 1위 보니까 삼성물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물산은 우리 국토교통부가 평가하는 시공능력평가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건설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 해외 건설 수주는 또 작은 건설사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대형 건설사들의 몫이라고 볼수 있는데, 역시 삼성물산이 올해 1분기에 23억 4천만 달러 정도의 이제 수주액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해외 건설 수주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3월 초에 뭐 카타르 대형 LNG 탱크 건설 공사를 수주하면서 그 존재감을 과시했고, 또 3월 말에도 대만의 그 공항, 국제 공항 공사를 수주하면서 역시 계속해서 좀 그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 사실 작년에 조금 국내 수주나 해외 수주가 좀 부진했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좀 줄어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뭐 사업 다각화나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이제 수주에 나섰는데, 그런 성과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뭐 회사 측에서는 올해는 다시 수주 잔고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좀 짚고 갈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뭐 메인이 철광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악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뭐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자재 중에 하나가 철근이거든요. 그렇죠. 철근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초에는 톤당 한 70만 원 정도였는데요, 철근 가격이. 그런데 이번 달에는 93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0% 이상 연초 대비해서 올랐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당연히 건설 회사로서는 이제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과거 2008년에 철근이 톤당 100만 원을 넘었던 적이 있는데, 거의 뭐그 정도 수준에 지금 육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그 건설사로서는 관건이 이렇게 자재 가격, 주요 자재의 가격이 상승했고, 거기다가 이 가격 상승이라는 게 결국은 그 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재가 부족한 부분, 이두 가지 품귀 현상과 가격 상승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가 앞으로 그렇겠네요. 어떤 실적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물산 현재 0.74%, 1% 지금 금방 바뀌었고요. 13만 5천 원, 6천 원 선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상승 흐름은 좋습니다. 지금 앞서 이렇게 정리된 거 들어보면 건설 사업 관련 실적은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뭐 상사 부문 또한 실적 개선에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투자 전략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네, 일단 1분기 실적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네. 매출이 7조 8,400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이 3,330억 원이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한 30% 정도 웃도는 네. 그런 아주 좋은 뭐 깜짝 실적을 냈는데 2분기 실적 컨센서스도 상당히 지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이 7.8조, 그러니까 7조 8천억 원 정도, 네. 영업이익이 3,2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더 고무적인 것은 연초 대비해서 이런 매출 컨센서스 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모두 좀 상향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건설 사업의 실적이 견고한 가운데 상사 부문의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앞서서 지금 우리가 해외 건설 시장의 어떤 훈풍과 함께 그 자재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에 우려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삼성물산 안에는 상사 부문이라는 또 큰 축이 있다는 것. 네, 네. 이런 부분이 또 올해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네. 왜냐하면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상사 부문에는 많은 일감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마진도 많이 남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건설 부문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미 연간 수주 목표의 60%를 달성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투자 포인트를 좀 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올해 실적 개선세가 계속 유지되는지 이런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계열사의 그 배당 증가가 이제 수혜를 입을 것이다. 네. 지금 삼성전자 지분을 한 5% 들고 있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또 많이 들고 있는데 그렇죠. 이쪽에서 이제 배당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배당이 또 특별 배당에 대한 그 특별 배당으로 인해서 지금 배당금 수익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또 삼성물산에서는 주주들한테 또 배당으로 다시 보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물산 주주들한테도 당연히 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어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보유 지분 가치가 또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삼성물산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증권사에서도 대체로 삼성물산 주가에 대해서는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한 25조 정도 되거든요. 삼성물산이. 그런데 네. 삼성전자 지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그 가치만 계산해도 5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의 절반 정도밖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아직 삼성물산의 사업 가치는 포함이 안 된 상태로 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잘 반영이 된다면 삼성물산이 충분히 더 이제 평가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눈치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요. 삼성전자 워낙 행복세를 오랫동안 가고 있으니까 삼성물산 좀 기대감이 좀 더 무게감이 실린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